BTN 주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를 소개합니다. 미저리 쇼생크 탈출, 돌로레스 클레이븐, 그린마일 미래의 묵시록, 스탠바이 미 아주 재미있게 본 영화들인데요. 이 영화들이 전부 스티븐 킹의 원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티븐 킹은 10대 시절부터 현재까지 텔레비전물을 포함해서 대략 5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지요. 엄청난 양인데요. 그는 거의 매일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특히 어떤 작품을 시작하면 날마다 꼬박꼬박 써내려가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등장인물들이 생기를 잃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시 많이 읽고 많이 써라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책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다는데요. 대중소설 작가로서 큰 인기를 얻고 돈도 벌었지만 정작 그 자신의 글쓰기에 관해서 대중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는 생각에 이 책 유혹하는 글쓰기를 쓰게 되었지요. 이 책에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 현실에서 만나는 우연한 사건이나 사물에 공상을 더해서 신나게 글을 써내려갔던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 열심히 가정을 꾸려간 이야기가 들어있고 글을 쓰는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뒤 회복되기까지의 과정이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책 속에는 기억하고 싶은 문장도 많았는데요. 글을 쓸 때는 문을 닫을 것, 그리고 글을 고칠 때는 문을 열어둘 것이라는 조언, 그리고 또 소설의 목표는 독자를 따뜻이 맞이하여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는 그의 생각에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가난한 삶이 글을 쓰게 만들었지만 돈을 위해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스티븐 킹. 그의 인생과 글쓰기의 자세를 이 한 권으로 만나보시지요. 오늘의 책,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입니다. Thank you.